김무열 씨가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무열 씨는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집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너 선생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영화 은교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배우 김무열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무열이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21일 감사원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은 뒤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총 5차례나 입대를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입영 연기 기일 한도 만료로 더 이상의 입대 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 처분 변경원을 신청해 거부당했고 3일 뒤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해 결국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김무열은 뮤지컬계의 탑스타로 떠올랐고 2009년에는 한국 뮤지컬 대상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뮤지컬계를 평정했는데요. 힘들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애쓰는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그맨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또 영화 작전을 통해 스크린에서까지 주목하는 신예로 선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병역 감면 신청 전 수입 내역. 김무열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억 원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렸는데요. 2010년 병역 감면 신청 당시 월 평균 고정 지출비가 735만 원에 달하는가 하면 소설가인 어머니의 소득이 1,441만 원이 있었음에도 김무열을 제외한 가족의 근로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또 실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원에 재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연기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해 김무열이 고의로 군입대를 회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에 병무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역 감면 처분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면제 처분을 취소를 하고 현역병으로 입영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생계 유지 곤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병역 감면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의 수입이 중요한 거고 다만 그 본인이 수입이 많아서 그것이 재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재산액을 기준에 따라서 면제 기준에 합당한지 그걸 받는 것이고 재심사 여부에 따라 김무열의 병역 면제 처분 취소와 현역 입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김무열 소속사 측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내용이 사실이라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무열 측은 2002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2008년에 남선고를 받아 김무열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더 자세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김무열의 전 소속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병역 면제 당시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 없는 상황. 이에 현재의 소속사를 향했는데요. 현 소속사는 생계 곤란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다만 감면 신청을 할 때도 2억 원에 달하는 빚이 남아있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병역 기피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집안을 살아야 되니 그런 사는 형편을 좀 해결을 해놓고 가려고 했던 입장이었던 건데 안 갈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면제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연기를 해서 상황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락 오면은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 임하고 현실하게 뮤지컬과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무열의 향후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무열은 병역 회피 논란 직후인 22일과 23일 뮤지컬 광화문 연가 대구 공연 무대에 오르며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캐스팅을 확정 지은 영화 AM11 제작사에서 교체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첫 주연작 개들의 전쟁 홍보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데뷔 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김무열. 병역 기피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향후 병무청 재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